제가 사실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주도 왔을 때 이런데도 한번 체험해보면 좋겠다 하는 곳들을 뭔가 제대로 또잘 소개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완벽해. 오! 제주 이색 체험. 이왕 제주도인 건데, 뭔가. 사실, 디저트 맛집들은 제가 서울에도 아는 데가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아, 이것도 또 찍어야겠나? 아, 브이로그 너무 할게 많아요. 드로잉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림 그릴 수 있게. 이젤이랑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직접 그리는 곳이래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제주도에 온 만큼 힐링하다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메라랑 같이. 저 오늘 주황색 후드 입었어요. 귀엽죠? 제가 왜 오늘 오렌지 후드 입었냐면요. 제주도 귤이 유명하잖아요. 귤색 입고 왔어요. 잘했죠? 아무튼, 내일 봐요. 내일 봐. 안녕. Sim. 약간 막 광고들 같은 거 보면 뭔가 이런 느낌? 렛츠고 가볼게요. 저는 연유 라떼. 연유 라떼 하나로 조금 덜 달게 해드릴까요? 아, 네, 너무 달까 봐. 감사합니다. 네.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너무 자리가 좋다. 와, 뷰가 대박인데요? 아니, 뷰가. 이렇게 그리다가 위를 보면 대박.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제 앞에 지금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와 그 앞에 있는 돌담을 느낌으로 해서 약간 여기는 바다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 돌담 있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연애라떼. 짠! 여기 연유라떼 맛집이다. 와, 짱시, 와. 그려볼게요. 비춰서 너무 안 보인다.
흰색 칠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어. 아,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새거 하는 것보다. 아, 이거 많네. 이런 거 쓰면 되지. 아, 벌써 느낌 있는데요? 맞지 않아요? 아니야? 뭔가 벌써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말고. 어? 괜찮은데? 그리고 싶은데 오늘의 각오 이 그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저 원래 그림 한번 그리면 진짜 거의 뭐 7시간을 안 움직이고 앉아서 그리거든요. 기분 좋아요. 아, 어떡해. 나 기분이 너무 좋다. 와, 너무 예쁜데? 하늘이 파랗나? 아, 하얗고 약간. 아, 그래, 이런 톤이 아니야. 이런 흰기가, 흰기는 있는데, 하늘 느낌이 아니라 파랑 느낌. 아, 이거 다시 그리고 싶어. 덮어. 이게 아니야. 물 감쌌는데 이상한 소리 났어요. 와, 예쁘죠? 보여요? 와, 예쁘다. 와, 어떡해. 너무 재밌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 좋아. 제가 아크릴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죠? 아크릴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덮으면 돼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수채화 그리면 맨날 도화지가 찢어져요. 막
이제 좀 뭐 좀 하려고 그럼 막 도화지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저는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한재창 고객님이랑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찾아봤거든요. 제주도 맛집. 그래서 제주도 온 김에 밥을 먹기는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근데 라면 맛집 있더라고요. 문어라면이 있고 그리고 해산물 파전이 있고 해산물 라면도 있고 전복 라면도 있고 두께감이 있는데 바삭한 해물 파전을 그리고 라면 먹을까요? 저는 여길 가겠습니다. 라면 먹고 싶었어요. 며칠 전부터. 네, 이제 그림을 받아서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저기 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그렸는데 그림을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배가 너무 고파서 아까 찾아봤던 라면집 있잖아요. 거기로 갈 거예요. 라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갑시다. 사장님, 저희 문어라면 하나랑 그리고 해산물 파전 하나 부탁드릴게요. 와, 여기 뷰가 대박이네요. 허?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방금 제가 본 거 말 맞아요 혹시? 방금 말 봤는데. 바다까지 담겼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뷰가 너무 좋아요. 와 미쳤다. 여기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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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좀 좋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지. 이게 이거지 이거지. 아. 초점 잡아.
아, 이거 약간 짬뽕 라면 느낌인데? 제가 이 면을 또 알죠. 어머, 우선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김치랑 너무 내가 다 마시고 있어. 한 분이 하나만 줘. 뭐야, 김치 맛있는데? 김치도 김치 맛 김치 맛집이다. 제가 맛집을 잘 찾은 것 같네요. 와, 뷰가 진짜. 제가 튀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물파전이에요. 또 해물파전 잘라, 이렇게 젓가락으로 잘라 먹는 맛이 있잖아요. 해물파전이 무슨 느낌이냐면 뭐가 채쳐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툼하게 해서 튀긴 거라 오히려 안에 공기도 있어서 더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엄청 바삭하게 튀겨주셨어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좋잖아.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대박. 아, 날 너무 좋죠. 와, 날 좋아. 보여요? 이 날. 구름이 구름이 몽글몽글해요. 맞죠? 몽글몽글. 몽글몽글해요, 구름이. 저는 지금 제주도를 걷고 있습니다. 보여요? 그냥 조금 배가 너무 불러서 산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걸어보려고요. 아. 어?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뭐지? 제주도는 돌담이 진짜 진짜 많아요. 아, 좋네요. 제주도는 돌담이 왜 많을까? 바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비랑 바람을 막으려고 돌담이 많대요. 저 지금 되게 약간 오랜만에 시골 온 느낌이거든요. 매우 기분이 좋아요. 있지. 오늘 브이로그도 재밌게 보셨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너무너무 저도 브이로그 핑계삼아 이렇게 너무 좋은 곳들 다닐 수 있어서 저도 막 행복한 하루였고, 믿지도 만약에 제주도 오게 된다면, 그리고 또 시간 여유가 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지금까지 유나였습니다. 안녕.